엄마, 아, 우리 상식이 한 2시간만 좀 봐줘요. 응? 아, 지방에 가셨다고요? 아니, 알았어요. 아, 이거 지방에 가셨다는데? 지방에? 어떡하지? 아, 상식아, 너 어떡하냐? 어?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선생님, 저희 상식이 2시간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시간당 보육료를 내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인데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은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되고요. 그 외 가정은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맞벌이 가정이 월 80시간, 그 외 가정은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인터넷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하거나 1661-9361로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이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은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